제 남자친구와 열심히 데이트하시던데. 처음에 양손이 뭐야? 아! 대박이다. 아니 왜 울었어 그럼 쟤는? 진짜 멋습니다. 멋습니다. 나도 폭력을 해볼 생각. 마피아가? 맞습니다. 진짜? 아 진짜 슬픈 것 같아. 아 상황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러브 마피아가. 마피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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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마피아가? 아! 와. 무섭다 이 방송. 그렇지 이런 해체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슈가 되지. 안녕하세요. 치열한 사랑의 눈치 게임 러브마피아의 성시경, 신동, 소유, 이혜성입니다. 야 아직 2기가 이게 여운이 가시질 않았는데 벌써 3기 출연자들을 만나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네. 보내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분들에게 저희가 또 마음을 또 열고 또 기대를 하고 맞이할 시간이 됐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할 때는 촉이 굉장히 좋다고 네. 여기저기 섭외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 방송을 보더니 다들 똥촉이라고 네. 이름을 신똥으로 바꾸라고. 그런 식으로 네. 되면 혜성 씨는 방송이 중지되고요. 아니 혜성 씨도 계속 촉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아직 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확실히 소유 씨가 뭔가 다양한 아 맞아 그랬었지 하는 거를 안 놓치고 파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의 촉과 혜성 씨의 촉을 섞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본격적으로 러브마피아 3기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청춘 남녀분들이 러브스쿨에 찾아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설렘과 의심이 공존하는 러브마피아 바로 3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아 이쁘네. 아, 키가 좀 키가 크다. 성강. 어 맞네 맞네 있네 느낌. 와 왜 이렇게 하얘? 지금 티셔츠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와 목이 저렇게 길어? 야 어떻게 이런 분들은 어디서 섭외하는 거야? 섭외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남성분이 먼저 한 분 들어왔네요. 오. 자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그죠? 다 들어오고 남자가 쭉 들어오던가 뭐. 네. 아 긴장되죠? 어. 그냥 되지. 저는 이름은 채빈이고요.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솔로가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 오! 아, 배우시구나. 어, 이리로 가는 건가? 안녕하세요. 자, 과연 첫 만남. 눈빛 교환. 옆에 앉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앉을까요? 바로 옆에 앉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지. 자존심도 있고.
적당히, 적당히. 아, 다른 데 안 돼. 첫 번째여서 남자분들이 누가 계신지도 몰라서 그냥 궁금했어요. 적당히 가까운 곳에 앉으신 거네요. 배려와. 오. 저 스타일이 완전 다르신데요? 오. 남잘세. 네, 강인한 턱. 느낌. 패션 MD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패션 스타일이 정장에 청바지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멋있다. 야, 이거 어떻게 키도 엄청 크시네. 야. 오. 웃었어, 웃었어. 세빈씨 표정이 좋아요. 저는 서 있겠습니다. 저는 서 있겠습니다. 저는 서 있겠습니다. 어? 어? 저는 서 있겠습니다. 야,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첫 회 때 1화를 보셨나 보다. 1화 보셨을 수도 있지. 그래, 서 있을게요. 어? 아. 아직 기다리겠다. 아니, 서 있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신중하게 고르겠다. 자, 하지만 채빈 씨한테는 마이너스 표를 얻은 거죠. 그렇죠. 어, 뭐지? 오늘 공주님이야? 와우. 어, 남나 씨. 야, 모델 일을 하시네요. 야, 이게 참 선남선녀네요. 그러네요, 진짜. 바로 안 좋으냐? 옆에서? 어, 바로 그냥 규현 씨 옆으로 바로. 바로 선택을 하셨네요, 안나 씨는. 나 그 옆에 쓰는 줄 알았어. 너무 당당히 걸어가셔. 그냥 빠르게 가길래. 눈이 괜찮았어요. 오오 소방관? 오오 소방관? 아, 소방관 달려있는데. 야, 불을 끄는 사람이야? 불을 지피는 사람이야? 여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야. 건물에 불은 끄고. 와, 몸이 진짜 탄탄하시네요.
와, 길다. 안녕하세요, 안서연입니다. 29살이고요. 현재 직업은 프로골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 드라이버 어마어마하게 치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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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는 어디서였지? 네. 어디서였지? 네. 어, 진욱 씨 표정이 뭔가 설렜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서 있는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가서 앉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신가 보다. 여섯 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앉겠다. 근데 선택을 남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처럼. 맞아요. 요식업을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왠지 채빈 씨 옆에 앉을 것 같아. 채빈 씨. 좋아요. 와, 촉이 너무 좋은데? 대본을 읽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이쁘셔서 눈에 가장 띄었습니다. 다 떨리셨죠? 네? 다 떨리셨죠? 여성분들도. 네. 그때 조금 아 다행이다 약간 안심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수연입니다. 30살이고요. 배우입니다. 이분도 배우시네요? 괜히 서 있었나? 일단 네, 여기 앉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앉으셔야 돼요. 아, 예, 다리가 많이 아파. 저는 빈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앉으셔야 돼요. 아, 예, 다리가 많이 아파. 저는 빈자리에 앉겠습니다. 첫 만남인데 약간 저렇게 경계 없는 웃음이 나올 수가 있나? 약간 둘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조금 수상해요. 아, 촉이 발동한 것 같아요. 아, 커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요. 맞아, 우리 의심해야 되지. 우리 왜 이렇게 신나게 즐기고 있었지? 잘생기고 이쁜 것만 보고 있었어. 자, 준혁 씨입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한다고요? 갑자기 모델을 잡고. 오, 그렇게
눈치 게임이. 눈치 게임일. 네. 받아줍니다. 어머나, 어 출판사 출판사 디자이너? 수현 씨는 민호 씨를 선택했고 소방관인 민호 씨. 연극 배우. 야,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분위기도 되게 좋게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정적이야. 빈 자리 하나 남았죠? 거기 앉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 앉을 것 같으세요? 어? 앉을 것 같으세요? 어? 제가 마음에 드는 분 옆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 되겠지? 여기는 안 되겠지? 재현. 안녕하세요. 네. 어, 둘이 흰색으로 맞춰 입고 온 것 같아. 그러네요. 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아, 말해도 돼요? 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몇 살인 것 같아요? 소원 하나? 소원 하나? 진짜? 잘한다. 아, 21살. 모범 답안. 아마 신동엽 씨였으면 미성년이 이런 데 나와도 되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진욱 씨가 괜히 처음에 머리 썼다가 그렇죠. 28살 이지현이고요. 저는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다들 되게 잘생기시고 예쁘시. 어, 선생님. 아무래도 강사라서 칠판 앞이 좀 익숙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영어 강사. 질문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질문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상관없다고 아, 들었거든요. 앞에 다 하셨어요? 아, 몰랐어요. 네. 와, 저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처음이에요? 어, 그래? 저는 뭐 상처 이런 거 잘 안 받아서 가져가셔도 돼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그 혹시 25세 이하이신 분? 25세 이하이신 분? 25세 이하이신 분? 아, 난 안 된다. 아, 혹은 나는 25세 이하여야 된다. 그 혹시 25세 이하이신 분? 그러면 저는 이분과 함께 짝을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짝을 하겠습니다. 아, 연하를 좋아하시나 보다. 진짜? 아, 정말. 오. 충분히 뭐 난 나보다 어린 사람이랑 뭔가 잘 맞아. 그렇죠. 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마피아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닐 가능성이 클까요? 아닐 가능성. 어렵다. 아닐 가능성. 마피아면 내가 호감으로 보여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지현 씨는 마피아가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식으로? 취향이 뚜렷한 컨셉의 마피아인 거야. 확실히 아니고요? 네, 막 나간다고? 막 나간다고? 진짜 감은 없어. 확실히 아니군요? 진짜 감은 없어. 확실히 아니군요? 제가 의자를 가져가라고 하셔서. 네. 전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약간 연하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진짜 설마 했는데 앉으셔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또 경쟁을 해야 되나?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안나 모델분이 지금 한 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누나 둘이
연하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동생을 가지고. 어, 우리 진욱 씨는 혼자야? 아이고. 저는 그 자리를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자리를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는 그 자리를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오? 와. 저 여기 좀 앉아도. 아니요. 저 여기 좀 앉아도. 아니요. 저 여기 좀 앉아도. 아니요. 와, 맘대로 옮겨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더. 어, 여기. 아, 앞에까지 가는 거. 어? 와. 아, 저기 커플이 있는데? 와, 사각관계. 아니, 저렇게 간다고? 와, 사각관계. 아니, 저렇게 간다고? 오히려 수현 씨가 갑자기 혼자.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사라지고 싶다. 뭐랄까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이사하셨어요? 아니요. 직업이 어떠세요? 직업이요? 학생인데 여기 지금 학교 왔잖아요. 아, 학생인데. 지었다. 어떡해. 아. 정하면 자리 옮길게요. 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네. 정하면 자리 옮길게요. 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네. 와 난리 났다 그렇죠. 이번에. 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네. 아, 너무 긴장하셨어. 이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서인 씨한테. 아, 그러면 진욱 서인 씨한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형이요? 저는 뭐 하얗고 건강하시고 약간 이런 분들. 뭐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차피 서로 다 알아갈 거였으니까 지금까지는. 최종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리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최초로 이상하게 앉아있네. 이게 뭐야? 그리고 현재 다수의 짝꿍의 선택을 받은 분은 김규환 안서희님이고 지수연님은 짝꿍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짝꿍이 여러 명인 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지금 짝꿍 그대로 가겠습니다. 단, 아직 짝꿍을 찾지 못한 지수연님은 오늘 일과를 혼자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일과를 혼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 진짜요? 오늘 그 두분 어떻게 해요? 나 너무해. 잠깐만, 준혁 씨. 책임지세요. 아, 이거 정말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저 이상하게 네. 촉이 왔어요. 뭐? 촉이 왔어요. 뭐? 이거 써놔. 뭘 써놔? 자, 그래, 먼저 빨리 써놔. 뭐? 황수연 씨 마피아 같아요. 황수연 씨요? 네. 왜요? 이유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앉았어요. 민호 씨 옆에. 그냥 아무나. 그냥 너무 영혼 없이. 여자들은 안 그런가? 전체를 확 둘러보는데 진짜 빨리 1초 이상 안 걸립니다. 그렇긴 해요. 가서. 아, 스캔하는데. 스캔이 빨랐다. 잠깐만, 잠깐 가서.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아니면 그렇게는 안 하죠. 고민의 순간도 없이 가자마자 자리에 착석을 하는 걸 보고 약간 이분은 마피아가 아닌가. 야, 지금 내가 방금 지금 소방관이랑 황수현 씨랑은 소방관이랑 커플 아닌 것 같아. 남자 소방관 수현 씨. 하지. 이쪽 먼저 또. 아, 아, 너무 긴장하셨다. 황수현 씨랑은 소방관이랑 커플 아닌 것 같아. 커플은 아닌 것 같아요. 준혁 씨가 마피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그런가? 왜냐면 빨리 처음을 정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들이대면 가능성이 더 없으니까. 남자는 되게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옆에 앉았어. 근데 여자가 날 싫어하는 티를 낸 게 아니라 긴장해서 약간 눈을 못 보고 뭐 약간 아 뭐 이렇게 하면 아직 관심이 없나? 뭘 좀 더 해볼까? 라고 하지 아 미안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빠이빠이.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비어있어서 앉았나 보다 그러면, 그쵸? 조금 아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준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암나 씨 옆에 앉고 싶었는데 자리가 있어서 안 앉았는데 이분이 약간 반응이 없을까? 그럼 나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볼까? 그냥 그래. 이렇게 그래. 가벼운 마음인 거 같아.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여러 명에서 같이 앉는 분위기니까 나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자, 지금 역대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강 라인, 4강 라인. 진욱, 서인, 시연 씨가 3강 라인. 1, 2, 3, 4가 다 나왔네. 준혁, 안나, 규환, 지연 씨가 4강 라인. 자. 러브마피아 3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피크닉 피크닉.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광합성. 아, 선크림 안 네. 발랐는데? 저녁에 이빨만 보이겠는데? 아 진짜 웃겨. 아, 다리는 어떻게 앉을까요?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먼저 앉을까요? 아니. 아, 저희가 그냥 같이 앉을까요? 아, 제가 그냥. 아, 그럴까요? 아, 그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예. 그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예. 그렇지, 한쪽에 남성 두 분이 앉고.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으면. 이거 오랜만에 도시락을. 그니까요, 먼저 서퍼 온 것 같아. 전 도시락통 되게 귀여워요. 전 다 있어. 감사합니다. 일단 개봉부터 먼저. 전 딱 먹을 우와. 만큼만 싸왔어요. 직접 빠진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유튜브 보고. 그냥 에그 그거. 닭가슴살이랑. 아니야, 닭가슴살 진짜 조금 넣었어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아, 도균 씨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 도시락에서 딱 그게 티가 나네요. 그럼 이런 거 아예 안 드세요? 아, 먹죠. 저는 되게 집밥을 좋아해서. 와, 진짜 약간 맛있다. 약간 그런 거 좋아. 앞접시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아, 좋아요. 아, 이거 딱 하나씩 하시고. 이거 제가 다 먹어요? 아니요, 제가 다 먹어도 돼요. 하나만 드세요. 아니, 이거 반 잘라놨어요. 아, 좋아요. 제가 사실 밀가루도 약간 알러지가 높아서 밀가루도 좀 금지해야 되고 계란을 또 금지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음식이 들어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조각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희 또 샀거든요. 저 거랑 사셨어요? 네, 이쁜 거 살라고. 이거 물 드시고. 감사합니다. 손 한번 닦으시고. 프로틴 주스를 제가 또 사왔는데 이것도 드실래요? 프로틴 주스를 제가 또 사왔는데 이것도 드실래요? 단백질? 드셔야 되는. 아니요, 아니요. 나는 몰라. 첫 만남에 프로틴이랑 닭가슴살 갖고 오는 건 좀 이상하죠? 전 그게 운동하는, 그 식단하는 사람들의 안 좋은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식사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건 아닐까요? 전 닭가슴살은 조금 과했지만 프로틴 정도까지는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챙겼어요.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인데. 저 프로틴 음료는 좀 과하지 않아요? 프로틴 음료 몸에 좋잖아요. 왜 그 BCAA에도 갖고 오지? 근육 생성이 어떤. 그럴 건 보약다리 왔어야지. 크레아틴 섞어 갖고 오면서. 그렇지. 그럼 진짜 저 앞에 다렸어요. 제가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했어야지 이거. 제가 죄송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 먹을게.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거.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야. 재밌죠. 근데 이게 관심 있으니까 그러는 건 맞는데 재밌으라고. 저도 재밌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웃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못 웃으면 끝난 거거든요. 장모님 그랬는데 약간 정색하면서 이러면서 잘 드시네요. 잘 먹으라고 그래. 잘 먹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근무하실 때 약간 뭐지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없지 않나요? 그 3조 2교대라고 있는데 아 교대로 야간을 2주를 해요. 아 그리고 주간을 1주 하고 야간을 5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오후. 아 오후? 네. 오. 그럼 다음 날 야간 아침 9시 퇴근이에요. 다음 날이요? 네. 어떡해. 아니 안 졸리시죠?
어떤... 자기도 하고 돌아가면 아~ 하니까 괜찮아요. 아까 오빠가 누구 선택했는지. 벌써 오빠가 됐다. 아, 마피아다. 약간 유교 보이세요? 유교? 아, 아니. 아니에요? 저 무교. 아, 무교 뭐예요? 뭐야, 유교라고 했더니 무교라고? 그러면 존댓말이 편하세요? 반말이 편하세요? 존댓말이 초반에 편해요. 아, 저도요. 바로 말을 잘... 저도. 어떻게 잘 못나서? 아, 저렇게 오빠라고 하는 거 신기하다.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도시락이라는 걸 쌌는데 온 가족이 도움을 주셨어요. 어머. 네, 얼람쌈을 준비했는데 저 손 많이 가거든요, 얼람쌈. 그래서 할머니가 잘 먹을 수 있는데. 디저트로 찹쌀 타르트를 만드는데 그건 엄마가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생이 이거 언니 커플이랑 같이 먹으라고 맥주 사탕을 준비해줬는데 제가 가족한테 미안하네요. 그럴 것 같아. 멋있나 봐요? 네, 난리 났네. 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저는 뭔가 뭘 할 것 같은지가 좀 궁금해요. 뭔가 처음 봤을 때 뭘 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번 맞춰보면 안 돼요? 유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애기들 가르치는? 아 약간 그런 뭔가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막 아 막 우쭈쭈 해주는 거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애기들도 가르쳐요. 아 저는 골프 선수예요. 와 볼까요? 네. 저는 골프 선수예요. 와 볼까요? 네. 저 골프 레슨. 아 진짜요? 남자분들 너무 좋아한다. 진욱 씨 진짜 좋아한다. 네, 진심이에요 진욱 씨. 네 레슨도 아, 하고 진짜요? 네 퀴즈들도 가르치고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운동을 네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스포츠 레저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물놀이 좋아해요? 네 물에서 하는 저 거. 완전 물놀이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오 빨리 옆에 맞아. 얘기해야지. 얘기 가자. 양양 이런 데 저 진짜 네. 막 거기 죽거든요. 진짜요? 어떡해. 뺏겼어 시원 씨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자주 가세요? 전 여름 때마다 한 두세 번씩 가요. 와, 난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서. 아, 진짜요? 내일이나 뭐 운동 한번 같이 하시죠. 아, 진짜요? 아, 네. 뺏겼다, 뺏겼다. 운동 한번. 입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뺏겼어, 저도. 진짜요? 네. 지금 일단은 약간 진욱 씨랑도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주도권을 빼앗아 갔죠? 네. 네. 저희 승현님 데려와서 같이 먹을까요? 어? 갑자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냥 본인 착한 거 보여주려고? 승현님, 같이 네. 같이 먹어요. 사람을 구하는 건? 저 용자는? 승현님, 같이 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도 같이 돼요? 같이 먹어 안 될 거 없지 않을까요? 같이 먹어요. 진짜요? 저를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거의 약간 후광처럼 그때 많이 고마웠죠, 진짜. 이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요? 네. 왜 오버예요? 그럼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매너상. 나도? 아니, 왜냐면 어? 다른 여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조금 위험을 그리고 한다. 이거는 혹시나 그러니까, 위해서? 그렇게 느낄까 봐. 좋아요, 아, 맞네, 그렇게 할까요가 맞지?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치, 서운할 수 있지. 서운하지. 아. 네, 와, 이거는 대박이다. 월남쌈이랑 저 첫 대사를 입을 열은 것 같아요. 아니, 맥주를 계속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속이 쓰리더라고요. 드디어 할머니랑 같이 싼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해야죠, 이런 맞아. 걸. 못 봤어, 나 못 봤어. 아니. 눈치가 빨라, 센스가 좋아요, 진욱님이 보면. 지금 자기가 데려와는 것도 눈치 보이니까 음료 까주고. 한 발 늦었다. 어쩌? 이런 여기 안에 부티가 너무 웃겨요. 야, 죽겠다 진짜. 추워요. 이거 잠깐 그 안 어울려고 잠깐 걸치. 아, 옷 벗어주는 거 심쿵하지. 아, 춥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저기에도 비싼 거 아닌가요? 손이 될 수 있는 거. 아, 오빠 이상형이 뭐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형 얘기할 때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쳐다보고 있는데. 어? 약간 나는 이렇게 얼굴이 걸림하는 것 같아요. 저럴 때 진짜 설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연하. 아, 뭐 연하 중에서도 뭐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선택지가. 저는 좀 제가 완전 낯가리니까 완전 탁 털털하게 먼저 다가와 주는 거 좋아요. 오. 뭐야? 짜증나요. 귀여워. 그때. 그래서 다가와 주면 그 사람만 봐요. 연상 만나봤어요? 네? 연상 만나봤어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연상 좋으신 거예요? 연상이 좋아요? 아니면 연하가 좋아요? 연하는 아예. 아예? 동갑을 계속 만났다고. 진짜? 어, 최근 연애. 최근 연애. 저도 1년 전에 CC하다 끝났어요. 얼마 했어요? 연애 중 혹시? 아니요. 어떤 걸 연애로 쳐야 되는지 생각하고 어떤 걸 연애로 쳐야 되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호프린가? 근데 둘이 좀 닮은 것 같아. 어, 나 고생하네. 아니, 사람이 눈물 빚고 뭐 다 그렇게 생겼지. 분위기. 나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팀이면. 저 검은색 분은 너무 센 것 같아요. 어, 수상해. 어, 수상해. 갑자기? 수상해. 진짜 아니야. 저건 그리고 거짓말 못. 조균이 건너편 안에 있는 분은 무조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너무 이쁘셔서 약간 커플 같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본인도 커플이에요? 아니에요. 잘하네. 지금부터 러브마피아 배 체육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은 방어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 방어. 방어권 중요하죠. 중요하죠. 방어권을 획득한 사람은 마피아로 지목될 경우 탈락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신 혹은 이성 한 명에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 당했을 때.
와 진짜 좋다. 뭐? 방어권. 마피아 이런 거. 본격적인 경기 시작 전 다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은 짝꿍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떡해. 먼저 안나 씨와 지연 씨의 선택을 받은 규환 씨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규환 씨는 체육 시간을 함께할 짝꿍을 선택해 주세요. 얼굴 엄청 작고 눈도 크다. 밝은 느낌, 화사한 느낌. 네. 영어 강사 이지연 씨냐? 모델 이한나냐? 다 왔어. 아. 근데 손잡으란 말은 안 했는데요. 부럽게. 속상해. 다음으로 서인 씨가 짝꿍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시연님은 되게 약간 개구장이처럼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진욱님은 좀 듬직하면서 진중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둘 다 괜찮아, 남자가 볼 땐. 진욱님 선택할 것 같아. 빠르게 해야겠죠? 둘, 오케이. 가자. 가자. 1등으로 가자. 아니, 운동 잘하잖아. 1등 하자. 오케이. 화이팅. 오빠 미안해. 짝이 없는 네 분은 짝꿍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진욱 씨랑 하고 싶어요. 진욱 씨. 갑자기? 뺏는 거야? 네. 어? 이번에 다시 한 번만. 진욱 씨랑 하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진욱 씨는 체육 시간을 함께할 짝꿍을 선택해 주세요. 와 다시? 아 이렇게 내 또? 그렇지만 지금 선택 받은 거니까. 아, 그렇죠. 자기의 선택이 뭐냐는 거죠. 진욱 씨는 체육 시간을 함께할 짝꿍을 선택해 주세요. 아, 내일이나 뭐 운동하면 같이 하죠. 어, 진짜요? 네. 가자. 지금 20대예요, 저는. 진욱 씨는 MBTI가 어떻게 돼요? ENFP. 나이가 아까 28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28이요. 아홉. 나를 선택해준 서인인가? 용기를 낸 안나인가? 야, 나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서인 씨랑 하겠습니다. 저는 서인 씨랑 하겠습니다. 고맙다. 막장이 됐는데 어떡해요? 뭔지 알겠다. 첫 번째 게임은 짝피고 게임입니다. 자, 짝피고. 짝꿍 중 여자가 공에 맞으면 탈락. 반대로 남자는 아무리 공에 맞아도 아웃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지키며 팀과 협력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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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만 맞춰 오케이 잡아 몸만 나가지 마. 와와 맞아 맞지 아 나 피했어 원한이 있으니까. 주건이 이 양 물었어 이 양 물었어. 동키! 진바지. 아, 저기만 계속 맞추네. 아. 동키! 아.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네. 괴롭힐수록 여기는 더 가까워지네. 다들 너무 진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진심인데? 나 하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발로 하면 되잖아. 정신없게 해야 돼. 바로. 왜? 바로 어머. 진짜 짜증나게 보여. 어머. 이제 죽었다. 잡자, 이제 잡자. 신발 풀어야겠다. 죽겠다. 끈. 뭐야? 갑자기. 뭐야? 지금 여기야. 잠깐만. 준혁 씨가 묶어주는구나. 어, 그러니까 달달해지네. 잠깐만. 이거 팔았다 이거. 와. 와. 그렇지 몸으로 막아주고. 오. 요즘 요번 편 왜 이렇게 달달해요? 사람들이 다 너무 적극적이야. 야 이거 아파 그러고 나만 수현 씨랑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가까워졌네요. 이번 게임은 커플 줄다리기입니다. 아 이런 거 재밌죠? 허리에 밴드를 걸고 상대편을 끌고 가. 내 짝꿍에게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남자는 정신이 없어. 와. 아 그리고 지금 시현 씨 같은 경우는 악이 받쳤지. 진욱 씨한테 질 수 없죠. 파이팅! 오빠! 왜? 아이고! 왔어, 다 왔어! 잠깐, 다 왔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약간 남자들 자존심 대결이다. 조금만, 아니야! 조금만! 거의 나왔어! 설마! 땡겨와! 끌고 간다고요? 얼마나 이거 진짜로!
있어. 와! 설마 없어 이기고 있어. 진짜로?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반전이다. 이거 매력 어필 제대로 했겠네요. 야, 진욱 씨가 되게 멋있어 보이네, 진짜. 호인 씨가 더 반했겠다. 그치. 게임을 거의 쓸어갔는데요? 이제 껴안아야 되죠. 저 사람들이 마피아를 지목했을 때 너를 지목하거나 나를 지목하거나 그치, 그치. 서로 써주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고 이거를 줄게. 아, 진짜? 어. 그 대신에 너가 공격받으면 너가 쓰고 내가 공격받으면 날 지켜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믿어? 마피아 하면은 골프장 찾아간다. 알겠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빨리 빨리 친해진 것 같다. 어, 맞아. 마지막 도전. 질문하고. 어, 맞아. 아, 너무 재밌다. 야, 너네 그냥 다 우리 커플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냥 헤어져라.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냥 헤어져라. 아, 그냥 지금으로 헤어지고 그냥 우리 6대6 다시 시작하자. 어? 성격이 좋아. 시현 씨 맞아. 성격 되게 좋아서. 아, 투표하기도 아쉽고. 근데 진짜 스킨십을 하면은 서로 훨씬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해지고. 아, 근데 지금 나왔던 1, 2, 3기 중에 제일 빨리 다 같이 엄청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해지는 느낌이죠. 지금부터 마피아 모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모의 투표? 대박. 와, 큰일 났다, 진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한 명씩 투표하게 됩니다. 우리 제작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새로운 룩이네요. 이걸로 떨어지는 거 아니지? 떨어지는 건가? 진짜 겉으로 안 나갈게요, 안나 씨. 아, 진짜로. 진짜. 안나 씨는 너무 사람들을 계속 의심해서. 아, 좀, 좀 계속 관찰하죠. 두 분이 이렇게 잘 커플이신가? 민호 씨는 과묵하셔서 마피아 같고 시현 씨는 노련하셔서 마피아 같고 저 다음에 바로 진욱 오빠가 들어오고 그리고서 안나 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둘이 약간 조금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어색한 웃음이 아니라 되게 좀 알고 지낸 것 같은 웃음이더라고요. 김진욱이었나? 그러네. 와, 관상으로 봤을 때 둘이 커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긴 안나 씨가 체육할 때 저 진욱 씨랑 할래요 이랬잖아요. 근데 굳이 내 커플인 남자한테. 진욱 씨랑 하고 싶어요. 진욱 씨랑 할래요. 방어권 관계에 걸려있으니까. 방어권 따야 돼. 이걸 해가지고. 진욱이 1등 했잖아. 자기 남자친구가 운동 잘하는 걸 아니까. 그렇지. 자, 저희는 어머. 이제 녹화를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마피아는 진욱 씨랑 안나 씨입니다. 있수도 있다. 있수도 있다. 들켰구만. 딱 들켰네. 제작진 얼굴이 얼었어, 지금. 그리고 패션 MD에다 모델이야. 에휴, 안 맞나? 너무 쉬웠나, 이번에? 이성이 생각하고 있는 모의 투표죠. 저희가 정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일단 아니야 마피아 한 커플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맞나 보다. 맞나 보다. 그러네. 어, 맞나 보다. 어, 확실하다. 다들 맞나 보다. 어, 그래. 아, 원래 생각 없었는데 약간 흔들리네. 맞나? 야, 이게 확실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진욱 씨는 솔로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오히려 안나 씨가 솔로인 것 같아요. 전 안나 씨도 진욱 씨도 솔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진욱 씨는 마피아 1화를 열심히 보고 온 마피아다. 솔로네요. 좋습니다. 자, 12명의 청춘 남녀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가운데 러브 마피아 3기 1회가 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저희가 끝나는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걸로 좀 악명이 높은데요. 자, 2회에서도 치열한 눈치 게임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와, 난리 났다. 멋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난 그냥 확실하게 좀 표현하는 것 같아. 저는 진욱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반말해도 되는데. 기름 부리네요. 안나 씨 진짜 좋은가 보다, 진욱 씨가. 진짜 미치겠다. 러브 마피아 게임하러 온 것 같아. 변타 온다. 안나랑 찍었고 진욱이랑.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이거 하다가 억울해서. 뻔한 마피아 게임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지금 아무도. 어렵다. 어려워, 진짜 어려워.